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월 1일 날 그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털을 창업한 공경록이라고 하고요. 제가 왜 실리콘밸리에서 VC를 창업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VC를 창업하게 됐는지 이 스토리텔링을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경력에서 보시다시피 되게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었어요. 경험은 한 21년 정도 이제 기업 생활을 했었고요. 한국에서 10년 있었고 실리콘밸리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창업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어떤 커리어를 밟았었는데, 한국과 미국을 각각 한 10년씩 있다 보니까 유니크함이 생겼고요. 그리고 매크로 레벨에서 큰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면서 창업의 기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아마 대부분의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건축공학을 하다 보니까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되게 고등학교 때는 건축과가 너무 멋있어 보였고, 그래서 갔는데 실제 제 적성하고는 너무 안 맞았어요. 그때 저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이제 하비로 하던 어떤 보면 취미 활동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이 LGCNS라고 하는 회사에서 병역 특례를 하는 어떤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 5년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아마 커리어 고민 많이 하시는데 직장 생활 5년 하시면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뭐 MBA를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주변 중에 귀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회사 선배님이셨는데 그분이 거의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 진짜 소프트웨어 is eating the world 될 거다. 그 말이 저를 되게 울림이 컸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지, MBA 가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학교를 알게 돼서 여기에서 이제 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S의 이제 과장 1년 차로 저는 조인을 했고요. 당연히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2010년도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조하셨어요. 그때 이제 아마 한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빨리 오픈 이노베이션 그 프로그램을 도입한 회사가 삼성일 텐데, 저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길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학교 때 한번 건축과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피봇 했었는데 또 한 번의 피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오픈 이노베이션 TF를 맡으면서 국내에 이제 스타트업 이코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분석을 해보니 그 당시에는 코리안 VC들이 대부분 탁식한 텀이 너무 많았었고, 실리콘밸리하고는 다르게 그 스타트업들을 잘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 좀 절실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첫 번째 프로그램이 저희 그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도에 잠실에 이제 150평 규모로 오픈을 했고, 시딩을 도와줬고, 그 당시에 국내의 IT 전문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삼성 SDS에서 무료로 멘토링을 진행을 했었고, 세일즈 앤 마케팅 지원했었습니다. 저희가 첫 다섯 개를 리딩을 했는데요, 투자를. 그때 감사하게도 박수용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컬슨에 연매출 1,500억 넘는 회사로 성장을 잘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V터치는 CES 2022에 최고 혁신상 받은 회사로 잘 성장하셨고, 양주동 대표는 지금 서울 고래서라고 하는 지금 비상장 탑2 지금 프라이빗 컴퍼니로 피봇을 잘 하셨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회사에 프로포즈한 프로그램은 이 엔터프레너십 가정이었어요. 이 다섯 개의 대학에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 많은 대학생들이 삼성이나 LG나 대기업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탑 프라이어리였어요. 그래서 이 문화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3학점짜리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14년까지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제가 한 4년 정도 콜 렉처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교수님 무작정 찾아갔었어요. 이런 취지고 이런 프로그램 만들 거고 뜻에 동의하시냐고. 그때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 대학에서 그 뜻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교수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주셨고, 감사하게도 이 프로그램에서 그 이 과정을 들었던 학생 중에 창업을 해서 엑셋이 된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데, 그게 지금 다섯 개가 넘으세요. 이게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수지 학생은 지금도 많이 생각나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연대
정보 문화학과 도서 이제 사서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저희 프로그램을 듣고 연대에서 일동도 하시고 서머 인턴도 저희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이 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회사 창업을 해서 엑시스를 하셨고 두 번째 회사는 2020년에 크라프톤에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프로그램은 저희가 사내벤처라고 해서 삼성 SDS에서 네이버가 스핀아웃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저희가 CSB 컨셉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IT 빅 브라더로서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이 잘 자리가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몰 석세스를 인정받아서 2014년 초에 실리콘밸리로 저는 주전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보이시는 건물이 삼성의 그 산호세에 있는 헤르코르입니다. 10층짜리 되게 나이스한 이쁜 건물인데요. 근데 저는 첫 한 3년간을 정말 되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컴퓨터 사이언스를 많이 공부해서 이쪽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한 5천 개 이상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 C레벨들하고 데일리 인게이지를 하면서 그들의 꿈과 그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처음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한 3년 정도를 정말 무슨 고시생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도 제가 돌이켜보면 이때 이 경험이 가장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9년 1월에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제 발탁으로 차장 승진도 했고 발탁으로 부장 승진도 했고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임원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제 스폰서 하시는 부사장님도 적극적으로 저를 좀 오라고 하셔가지고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서울 본사를 갔는데요. 정말 한 달 안에 다시 실리콘밸리가 그리워졌었어요. 아, 제가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야, 한 6개월만 있으면 다시 뭐 파란물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더 있어봐야 되나 막 고민을 했었는데 아, 저는 상무가 제 인생의 꿈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follow your heart 이런 말이 있는데 재밌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바로 이제 제 주변에 연락을 합니다. 그때 또 귀인이 있으셨는데요. 그 레노버라고 하는 뭐 연매출 한 60billion annual revenue 하는 회사의 글로벌 투자 헤드가 마침 실리콘밸리에 투자 리딩할 담당자가 없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한 실리콘밸리에서 잡 찾는데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저는 첫 번째 콜하고 사인하는 게 2주 만에 다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지 정확하게 2개월 만에 다시 지금 짐을 싸서 나갔는데 문제는 제가 와이프한테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게 컨테이너로 짐이 오거든요. 이게 두 달 반이 걸리는데 제가 그 전에 다시 나가가지고 나중에 인천항 저희 도착도 못하고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에서 나가면서 이제 프로보노 액티비티로 레노버는 좀 많이 이렇게 인커리지를 했었고 저도 남들을 돕는 게 되게 제가 신나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도 그렇고 레귤러 베이스로 그 퍼스트 타임 CEO 스타트업들을 그냥 프로보노로 도와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 차인영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제 삼성 SDS 때 보스셨는데요. 제가 미국 가면서 이분은 SK 가셨고 2019년 말에 CJ그룹의 Chief Digital Officer로 이분 가시면서 첫 번째 한 일이 저를 하이어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레노버 있으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CFIUS Regul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이게 뭐냐면 International Money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 One more step을 한 번 더 밟습니다. 사실은 이게 Chinese Capital을 이렇게 블락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니시에이트 한 딜이 계속 거기서 지금 다 턴다운 되는 거예요. 그때 되게 많이 아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치 이 차인표 씨 친형이신데요. 이 영화 배우. 그 차인형 님이 저를 이제 오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의 CJ그룹의 퍼스트 하이어로 조인을 하게 되고 제가 CJ그룹 미주 투자 총괄을 하면서 그 계열사가 보면 뭐 푸드도 있고 엔터도 있고 라지스틱스 리테일 다 있거든요. 조금 더 다양하게 맨날 데이터 센터 백엔드만 보다가 더 재밌는 또 비즈니스를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매크로 레벨의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를 저는 느끼게 돼요. 뭐 2017년 이후에 디플로이된 차이니스 캐피털이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에이시아 알로케이션은 그대로인데 스마트 머니들이 체이싱할 때 보통 이제 차이니스 스타트업의 얼터너티브가 누구냐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얘기합니다. 저희가 뭐 이스라엘보다 인구가 10배가 많고 지적 수준은 비슷한데 학벌이나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은 엄청난 그 B2B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게 기회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내의 스타트업 이코시스템을 분석해 봤습니다. 23개의 유니콘이 있는데 대부분 B2C입니다. 국내 마켓이죠. 이게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맥센스한데 지금 같은 뭐 큐티 상황에서는 참 어려운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왜 안 될까를 봤고요. 이스라엘 업체들은 참 잘해요. 얼리 때부터 엔터프라이즈 딥텍 업체들을 실리콘밸리 데리고 와서 그 GEC 네트워크에서 세일즈 앤 마케팅, 리크루팅, 그 다음에 뭐 넥스 라운드 다 그 커뮤니티에서 해결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커뮤니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할 수 있는 크로스보더 VC를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참고로 B2C는 그 미국에 왔을 때 컬처럴 디퍼런스를 참 많이 느낄 수 있는 분야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는 기업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오버랩되는 게 많아요. 삼성의 요구사항이나 미국 대기업의 요구사항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데이원부터 스케일러 할 수 있는 부분야가 엔터프라이즈 그 저는 소프트웨어라고 보고 그리고 전 세계의 1.5%밖에 안 됩니다. 국내 시장은. 처음부터 데이원부터 전 세계 50%인 미국 시장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을 응원할 수 있는 VC를 만들게 되고요.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건 한번 보시면 우리가 되게 스스로를 underestimate 하는 경향이 있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저희가 혁신지수 작년 기준으로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포텐셜이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 쪽, 이노베이션 쪽, 딥텍 쪽에서 저희의 밸류 프롭을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혼자 만든 건 아니고 4명의 코파운더 저 포함해서 4명이 이제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정지훈 교수는 저하고 한 12년 된 인연이고요. 한국에 있는 파트너세요. 한 뭐 투자도 한 160건 시드 투자 하셨고 ROI는 한 40배 나오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TV도 나오시는 뭐 그런 미래학자세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이 오퍼를 제안했을 때 바로 같이 하자라고 이제 지금이 right time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조인하셨고 구본홍님은 2000년 초반에 스탠포드에서 학사하고 MBA 했던 분이고 이분은 이제 포메이션 AC라고 하는 VC를 만든 분이세요. 그래서 어큘러스 투자자로 유명한데 B2C 투자만 하셨어요. 근데 지금 investment thesis 상으로 enterprise B2B 쪽이 right time이라고 이분도 buy-in을 하셔서 저희 코파운더로 조인을 하셨고 제가 아는 한국 분 중에 누구보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켄킴님은 3살에 이민 오셔서 스탠포드에서 학사하고 엔지니어링 석사하시고 4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전이 6번 하신 분이에요. 3번은 엑시트 하셨고 한 번은 나스닥 가셨고 지금 있는 회사 콩은 API 게이트웨이 글로벌 넘버원 회사의 CEO로 계시고요. 이제 곧 IPO 가는데 이 나이가 꽤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why not? 무조건 이거는 한국인을 위해서 자기 컨트리뷰션 해야 되겠다고 코파운더로 조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되게 린 스타트업처럼 움직였어요. 이것도 VC 창업도 똑같아요. 저희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 인베스먼트 디시스를 가지고 미국 전역에 있는 70년대 이민 오신 한인 사업가 분들을 저희 처음에 찾아다녔어요. 그때 CJ 근무할 때였어요. 스텔스 모드로 찾아갔고 예를 들면 뭐 동부에 있는 한 회장님은 뭐 연매출이 5빌리언 하시는 분인데 로우텍에서 돈을 버세요. 근데 우리 후배 스타트업들은 하이텍에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로 바로 투자를 커밋 하셨고 뭐 동부에 뭐 시애틀에 있는 뭐 병원장님은 또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 한인 사업가 분들이 저희 처음에 스폰서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간 데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네임입니다. 이분들한 넌 코리안들한테 코리아 투 글로벌에 대한 인베스트먼트 디시스가 저스티파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저희 LP 투자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컨빅션을 가지고 4월 1일 날 오피셜리 런치를 하고 4월 4일 날 한국에 와서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저희 들어와 계시고요. 지금 이제 퍼스트 클로징을 7월 1일 기준으로 했고 이제 기관하고 패밀리 오피스 대상으로 파이널 클로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샘플로 들어와 있는 저희 LP분들이세요. 저희의 생각은 GP 4명만 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로 그 이 각 분야에 정말 구루들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뭐 저게 김진호 대표님은 우리나라 로보틱스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한재선 박사는 클레이튼 만드신 시리얼 엔터프러너시고 김덕상 대표는 바이오 엔지니어링의 구루세요. 뭐 그 외에 코인원의 뭐 차명원 대표 그리고 크래프톤의 장병규 대표님 그리고 뭐 그 앤드류 전은 이스터소프트 창업하신 분이고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피어 라모는 91세신데요. 세카이어 캐피털 20년 파트너 생활하신 분, 벤 나르시는 NEA의 파트너 생활 20년 하신 이분도 창업가 출신이십니다. 조 런스데일은 페이팔 창업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팔런티어 코파운더 출신이기도 하고 구본홍 씨하고는 베스트 프렌드이고요. 여기 있는 제임스님은 뭐 페이팔에서 CTO 하셨고 지금 이제 차임이라고 하는 핀테크의 CTO신데 이제 저희 K2G 팀에 이제 바이인을 해주시고 여기 알렉스 옹님은 Forever 21이라고 자라 같은 브랜드입니다. 거기 CEO 하셨고 뭐 그 외에 셰닝은 클라우드 구르세요. 투타임 빅 엑시드 하신 차이니스 아메리칸이신데 저희 자기 차이니스 스타트업 더 이상 투자 안 하신다고 저희 쪽에 투자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시리얼 엔터프러너 분들이 저희 LP로 오시면서 뭐 딜 소싱부터 업체 포트폴리오의 성장 그리고 필요할 때 멘토링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나가기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유니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6개 투자를 완료했고요.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지금이야말로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스타로 대표님도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정말 It's time for Korea to global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매크로 레벨에서는 지금 정말 rip and replace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드시 그런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좀 꿈을 크게 키워서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제 한 21년 사회생활을 뒤돌아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귀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목소리를 잘 기울이시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귀인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잘 그 귀를 기울이시면 정말 이 아하 모멘트가 아마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는 와이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 와이낫 한번 해보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피봇을 거쳐왔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가슴 뛰는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임원이 좋을까 그때 아니었거든요. 그 삼성의 임원보다는 더 재밌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게 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K2G 펀드 자체가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한 벤처 캐피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넥스트 삼성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나스닥에 실제 보면 그런 비루비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의 그 유니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있고요. 그런 분야에서 좀 한국 스타트업들이 이제 쿠팡이나 이런 B2C가 아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서 좀 성장하시고 넥스트 삼성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